둘, 셋, 큐! 성말을 위한 큰 한마다. 이제는 발언으로 최용기 회장님께서 레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봄에 성북구청 앞에 와서 적어도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활동보조 추가 24시간 지원되어야 한다. 성북구청에서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냥 이 자리에서 파풀이만 하고 가실 건 아니죠. 제대로 전달하고 그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북구청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장 만나서 그래서 성북구청장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선에서 우리 6대 요구안에 대해서 몇 차례 만났지만 그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더 이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24시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13시간뿐이 줄 수 없답니다.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이 활동보조 문제가 이렇게 장애인의 삶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지들이 여기 잡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가지고 구청장 저 밖에 있길래 답을 잠깐 오시라 그래가지고 대표단이 3시 50분에 구청장실에서 공식적으로 여기 대표단이 면담하기로 했어요. 좀만 이쪽으로 바꿨었는데. 아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 저 아시다시피 이거는 강력하게 투쟁하기로 한 사안이에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볼게. 이거 버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입장이고 이제 필요한 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활동보조 추가를 좀 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하게 되면 사실 네. 정부에서 법을 하거나 하는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정부는 죽어도 안 하죠. 발달장애인이 우리가 발달장애인 아까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총 몇 명이 있어요? 발달장애인은? 빨리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저기 뭐야 지금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9월 달에 한번 더 뵙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산 네. 그때 좀 9월 좀 당겨서 이야기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요. 9월 사주 돈 그렇게 한 걸로 나 미치겠네. 도마진다. 성북구가 서울 지역 다른 구보다도 중증장애 잠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협상이 잘 되어서 참 다행이고요. 아까 유인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후에 실무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약간 더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고 우리의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성북구청장과 함께 이것을 정책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사진까지 같이 찍고 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거는 사회보장기본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각 구청마다 활동보조 추가와 24시간 문제가 막혀 있는 거고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막혀 있고 경기도도 막혀 있고 다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9월 달에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 문제, 이 문제가 이 더민주당의 의원들의 발의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예산의 구체적인 문제는 9월 달에 협의해서 이 구의회를 통과시키다라고 했고, 그 구의회 통과시킬 때 같이 구청장과 손잡고 하기로 했습니다. 9월 28일에 있는 면담 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변해야지 우리가 살고, 변해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